배달 전용 이륜차는 2025년까지 100% 전기차로 교체합니다. 100% 전기차로 교체합니다. 짐도 있고 지금 가방도 메고 있는데 제로백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20, 30, 40, 50, 60, 70. 완전하게 바꾸겠다라는 보급 사업이 있어요. 적용이 되고 있진 않는 것 같은데요. 전기 자동차가 겪었던 길하고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충전 주행 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구매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길어지고 그다음에 고속 충전이라는 충전 방식이 깔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이 구매를 하게 됩니다. 중국이 맨 처음 전기 오토바이를 많이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수입만 해다가 파는 업체들이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에 대한 혹심 때문에 구매를 해서 타다가 경험을 통해서 품질이 안 좋고 거리가 짧고 AS도 안 되고 그 시장에서 그 신뢰감이 좀 떨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전기 오토바이를 생산해서 제조, 판매하는 이누리의 대표 이동우입니다. 분기상 전기 이륜차 가장 많은 판매량이 나왔어요. 1등이에요. 네, 아무래도 부위원이 환경부 시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번 충전했을 때 104.8km가 나고 있고요. 배터리 하나 더 꼈을 때는 200km까지. 환경부 인증 기준은 극악의 조건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평상시 얼마 정도 탄다고 하나요? 라이더분들이. 일반 도로에서 45km 속도로 했을 때는 300km 정도까지 나오는 걸 확인했고요.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의 주행 습관에 따라서 거리는 좀 달라집니다. 고속으로 타면 이제 짧아지고요. 2단 넣으니까 이제 65km라고는 써있지만 한 70km 나가더라고요. 와, 이것만 해도 충분해. 3단 롤 필요가 없어요. 한 200km는 그냥 무난하게 타요. 환경부 인증해줬어요.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예, 200 넘을 겁니다. 뻥치지 말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아니,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과대 광고하는 광고 문구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업체는 배터리 하나에 200km라고 쓰는 업체도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 조그맣게 글자가 써 있습니다. 시속 10km, 20km, 주행 일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소비자 불신을 만들고 실제로 퍼포먼스 내가면서 타도 200km 타는 오토바이가 나와도 뻥치지 말라고 하는 화살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주행 거리는 똑같이 실험했던 환경부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 플러스 주행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타면은 더 나갈 수 있다. 또는 너무 가속만 하면은 낮아질 수가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1월부터 한 7월 정도까지 제품을 구매할 수가 없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시다시피 AS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매한 제품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사용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 제품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개발에 적용하기 위해서 AS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나왔던 문제들을 성능을 개선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참 보조금을 지원받고 살 수 있는 고출력의 전기 이륜차입니다. 최대 갈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결과 국내에 있는 모든 전기 스쿠터 중에 제일 멀리 갈 수 있다. 1위다. 환경부 인증 기준이죠, 이게. 예, 예. 그리고 연비도 당연히 1위겠죠. 최대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으니까. 연비도 1위. 전기 오토바이는 내연기관을 대체해야 될 상품이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 타고 있던 내연 오토바이 사용자들이 내연기관 오토바이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어야지 또는 그 동동 이상의 만족감을 줘야지 그걸 바꾸게 될 겁니다. 애초부터 저는 경쟁 상대가 내연 오토바이였고 브랜드를 얘기한다면 혼다가 되겠죠. 뛰어넘기 위한 개발을 해야 되겠다.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하루에 사용하는 사람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리 200 이상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1회 충전 거리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 고속 충전이 없기 때문에 저녁 때 돌아와서 잠자는 동안에 주차 중에 충분히 그냥 충전이 되는 정도. 낮 동안에는 충전할 필요가 없는 내연기관처럼 그 정도의 그 이 성능이 나와야 되겠죠. 힘과 속도, 사용자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한 300cc에서 400cc급 정도의 힘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오토바이를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비교 못했지만은 제가 이제 전기 오토바이 V 시리즈를 만들기 시작할 때 성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단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핵심 엔진들을 서로 최적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아주 많이 들어갔고 각각 부품들이 굉장히 금액으로 얘기하면 고가입니다. 그것이 투자가 됐고 언덕길이 많기 때문에 이제 무리 없이 넘어가야 된다. 장담합니다. 국내에서 등판이 안 되는 경사로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힘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내연기관 대체하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내년쯤부터는 국내 생산까지 시작되면은 디자인도 저희가 만들고 지금까지 있었던 성능 그대로 들어가면서 그 AS 문제들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이누리 V1 비슷하게 생긴 제품이 있어요. 거의 흡사하게 생겼거든요. 저희가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금형입니다. 금형이라고 하면 이제 외형? 사람과 비교한다면 옷이죠. 거기에 들어간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금형 제품을 샀습니다. 대신 그 안에 들어가는 기능적인 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문 제작해 갖고서 만든 것이고요. 옷은 같지만 전혀 다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전기 오토바이 정말 많이 타봤어요. 72V? 뻔하지? 요 정도겠지 했는데 너무 퍼포먼스가 좋더라고요. 동일한 스펙인데도 왜 이렇게 다른가요? 모터가 낼 수 있는 그 파워가 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또는 그것을 거기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만큼 해주지 못하면은 얘는 그만한 성능을 못 냅니다. 핵심적으로 전기 오토바이는 이제 모터, 컨트롤러, 배터리가 이제 서로 딱 맞았을 때 고성능이 나오는 것이고 두 개가 높은데 하나가 낮으면 낮은 성능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 몸에 비하면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되게 좋습니다. 펌프를 혈을 잘 올릴 수 있는데 혈관이 얇아가지고 거기서 터질 수 있는 거죠. 최적화되게 서로 잘 이루어져야지 그 성능이 나온다는 얘기. 뭐 하나만 특별하게 좋다고 퍼포먼스가 나오는 게 아니네요. 아니죠. 저희는 이제 퍼포먼스가 딱 다 맞았을 때 보통으로 나올 수 있는 그 값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네 거니까 좋다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모든 전기 오토바이 중에 가장 연비가 좋고 가장 길게 탈 수 있는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회사에 경력이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네요. 기술진이 CTO도 있고요. 이제 카이스 같은 출신이고 기계공학, 회전체공학 이제 그 삼성전자에서 20년 근무했던 그리고 또 프로그램 전자공학자 이분들이 각 전문 분야에서 아주 굉장히 깊게 기술 개발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좀 생소했던 게 오늘 얘기 들어보면서 보통 고객님이라고 하거든요. 회원님이라고 하시네요. 저희가 이제 제품을 직접 개발을 하는데 그 제품이라는 것은 그 회사가 많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소비자분들이 그걸 쓰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저희 철학이고요. 저희가 AS를 직접 나가는 이유가 그 얘기고 원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갖다가 얘기를 듣고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부위원을 이렇게 발전시키면서 함께 개발을 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회원님이라고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도 그러셨잖아.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댓글로 많이 쓰세요.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좋은 건 좋다고 칭찬해 주시고 좀 불편한 건 불편하다고 얘기해 주시면 또 이렇게 개선이 되고 말만 회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혜택들이 좀 있어 보여요. 2024년 12월 말까지 구매해 주시는 모든 분께는 중고가를 보상해 준다라는 2년 6개월 이내 그때까지 다시 교체하실 분 그때 보조금 다시 받을 수 있으니까 보조금을 받았었는데 또 받을 수 있어요? 2년 주기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가 보상 해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회원님은 저희 걸 다시 살 때도 거기에 또 이제 할인을 해드립니다. 거의 뭐 배터리를 새로 구매하실 가격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싼 가격으로 새 오토바이를 구매할 수도 있죠. 충전하는데 전기세 같은 건 얼마나 들어가요? 가정용 전기료 기준으로 800원. 200km 타는데 800원밖에 안 들어간다? 200km는 1600원. 기름값이 올라서 1600원이면 1리터도 못 넣습니다. 내연기관 오토바이에다 넣어봤자 10km나 탈라나? 그럴 것 같아요. 가성비가 말이 안 되는데요. 배달하시는 분들, 하루에 한 150km 타시는 분들 그 기준으로 보실 때 6개월 정도 타면은 오토바이 값이 나오는 거죠. 워낙에 저렴하게 또 샀으니까 보조금은 이거 언제까지 나오나요? 국가에서? 자동차 보다 공해가 12배에서 15배까지 자동차 12대보다 오토바이 한 대랑 매연이 똑같다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죠. 거기다 소음이 얼마나 또 심합니까? 그래서 오토바이를 친환경 오토바이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시책인데 강제를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당근을 주는 게 낫다. 그래서 그게 보조금인데 네. 오토바이 가격이 한 40% 50% 수준이거든요. 네. 많이 주는 겁니다. 국가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절반 수준으로 내주고 이누리에서도 자체 지원금이 엄청 많네요. 대리점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중간 수수료 같은 것을 모두 뺐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에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는 것이죠. 아마 전기차의 경우를 볼 때 점차적으로 이렇게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어떻게 보면 전기 오토바이 실적이 별로 많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약간 좀 더 높아진 상태입니다. 만약에 올해 좀 판매가 많이 된다면 아마 내년에 좀 다시 줄어들지 않을까. 가격적인 부분으로도 굉장히 저렴해요. 보조금이 없어졌을 때도 내연기관과의 가격이라든가 성능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걸로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가격도 저희가 설계하는 한 부분입니다. 만들 때 최소화시키는 거죠. 비용을. 그래서 그 가격을 만드는 것이죠. 이미 이누리 제품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럴 거거든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불편했던 사항들 대표적인 게 아마 DC오버 얘기 많이 하셨는데 대폭 개선됐습니다. 내연기관의 성능이 나왔다라고 시험 운전했던 그 배달하신 분들이 얘기를 했고요. 여러 가지 그 편의 장치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NFC 키를 NFC가 뭐예요? KFC는 아는데 터치로 시동을 켰다 껐다 할 수 있도록 터치키 이걸 이제 저희가 이제 무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성능적인 면에서 뭐 브레이크라든가 이제 그런 것도 다 개선됐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 우리 회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들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보시고 진짜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전기 오토바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존 그냥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탈 것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